안녕하세요, 드론 도사님. 하늘을 날고 싶어서 왔습니다. 하늘을 날게 해주세요, 크롱. 콜라폭탄도 해보고 낙하산도 해봤지만 아무리 생각해봐도 드론이 짱인 것 같습니다, 크롱. 하늘을 날고 싶다고? 하늘을 날고 싶다고? 그렇다면 아주 잘 찾아왔다. 하늘을 나는 데는 나 미니언즈 드론 도사가 최고지. 크롱이는 오늘 아마도 너무 높이 날아서 벌벌 떨지도 모른다. 괜찮습니다, 크롱. 제 꿈은 하늘 100m 위로 나는 게 꿈입니다, 크롱. 아주 아주 높이 날게 해주세요, 크롱. 이봐, 빙글이, 큰일 났어. 웬 꼬마 공룡이 하늘 100m까지 날고 싶다고 찾아왔어. 어쩌지? 우린 100m까지는 날아본 적이 없는데 말이야. 안 되겠다. 긴급훈련이다, 긴급훈련. 헐, 어떡하지? 또 하늘을 못 날면 크롱이가 날 미워할지도 몰라. 빙글이, 이제부터 100m를 나는 훈련을 본격적으로 시작한다. 하늘을 나는 건 저한테는 아주 쉬운 일이지요. 아이쿠, 가끔 착륙에 실패할 때도 있지만 말이에요. 봉봉, 봉봉. 봉봉, 봉봉. 자, 이제 크롱이랑 같이 날아보자. 봉봉. 아이, 왜 안 올라가지? 아이, 점프, 점프. 아이, 얘 왜 이렇게 무거워? 아이코, 아이코, 크롱 살려, 크롱, 크롱, 크롱이 살려. 아, 미니언즈 드론이 크롱이를 못 끌어올리고 있습니다. 아, 난 올라갈 줄 알았는데 왜 안 올라가지? 아, 저 꼬마 공룡의 몸무게가 엄청 많이 나가나 봅니다. 빙그리가 전혀 날지 못하고 있군요. 어쩐다. 그러게요. 땅에 굴려다니는 크롱이, 불쌍해. 아이, 뽀로로 나 좀 내려줘라, 크롱. 나 이제 하늘 날기 싫다, 크롱. 하늘은 해리만 나는 건가 보다, 크롱. 난 그냥 공룡으로 살겠다, 크롱. 크롱, 크롱. 아, 결국 하늘 나는데 실패한 크롱이. 이제부터는 하늘은 해리만 나는 걸로 할게요. 다음 편, 병아리가 태어났어요. 그리고 그 다음 편, 드디어 책상 귀신 편이 공개됩니다. 여러분, 기대해주세요.